시즌3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써니 안경점의 윤선중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번 시간에는 스테파니 매니저와 함께했는데 오늘은 또 사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. 네,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안녕하세요. 우리 써니 안경 그동안 고객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써니 안경에는 항상 손님들을 위하여 좋은 렌즈와 좋은 테를 많이 구비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많이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또 제가 듣기로는 또 사장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써니 안경점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써니 안경원에서 한 자리에서 한 것이 28년을 했습니다. 네, 그럼 그 전에도 하셨다고 들었어요? 예, 그렇습니다. 미국에 온 지가 1976년 와가지고 펄 비전에서 일을 했습니다. 네,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안경 한 길만 파신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신 건데. 그렇죠. 대충 몇 년이나 되신 거죠? 한 45년. 아, 45년 네. 동안. 예.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시겠어요. 네, 그러면 이제 써니 안경점만의 그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써니 안경점은 항상 다른 집에, 다른 공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. 직접 제 손으로다가 손님에게 맞춰서 가공을 해드리는 것이 써니 안경점의 아주 모토입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렌즈 자체도 써니 안경원에서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 건가요? 예, 그러기도 합니다. 네네.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렌즈가 오게 되나요? 네,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디지털이라는 렌즈가 많이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렌즈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요즘 다 초점,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라는 렌즈가 있는데 그것을 아주 굉장히 손님이 선호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불편이 없어요. 네, 그래서 네, 그 네. 디지털 렌즈를 많이 사용합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써니 안경원은 유명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. 얼마나 있나요? 제 써니 안경에는 아주 퀄리티 좋은 브랜드가 더러 있습니다. 네. 카티엘도 있고 또 크로마드도 있고 마키다도 있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또 써니 안경원을 지금까지 거의 28년, 거의 30년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?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님의 질 좋은 렌즈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손님과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시 하신다고 들었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, 혹시 그런 손님과의 신뢰를 위해서 뭐 에피소드라든 게 있으신가요? 한 번은 미국 분이 찾아오셨어요. 네네. 저 플로리다 저쪽에서 오셨는데 그거를 내가 잘 만져서 이제 해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그 우리한테 해서 연락이 오고 자기가 구글에다 띄우겠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아, 정말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예, 있습니다. 이 블루라이트 그 렌즈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써니 안경에서 빅 이벤트를 합니다. 특히 출든 그 일반 출든한테 굉장히 이벤트를 해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 하나 더 하는 것은 이 레이반 선글라스, 레이반 프레임 그것을 굉장히 이벤트를 해드립니다. 써니 안경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벤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 홀 2월 하겠습니다. 아, 네, 예. 알겠습니다. 그럼 언제든지 찾아가면 되는 거죠? 예, 예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감사하고요. 저희 예. 지금까지 윤선중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